베트남 기업체도 기존의 근로자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왜 잡아두냐면은 바이러스가 아직 끝나질 않은 상태죠. 그래서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8%에서 10% 정도의 임금 인상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는 근로자한테 900만 동을 지불하는 회사도 있고, 2021년도 제조업 임금이 720만 동이에요. 시간 외 추가 수당 이런 게 불포함 상태이기 때문에 800만 동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땅에서도 최저임금을 따지려고 하면은 진짜 저기 농촌에 가서 농촌 사람들 상대로 해서 식당을 열어야 돼요. 3, 2, 1. 최저임금이 7월 달부터 베트남에서 6%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6% 임금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호치민 포미옹 안에서는 직원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영업을 하는 직원들, 특히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한 달에 받는 기본 금액이 700만 동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미옹 안에서 운영하시는 한인 식당이 단합이 돼서 700만 동이 형성된 게 아니라 개별로 직원 채용하면서 자기 식당에 맞게끔 월급을 줬는데 이제는 그럴지도 못하고 기본 700만 동이 돼야지 면접 보는 베트남 사람들도 일을 할까 말까 할 정도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 2020년도에는 560만 동, 나이 17, 18, 19, 요 정도 되는 신입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일하는 조건, 일하는 시간 똑같아요. 현 시점에서는 예전 금액으로 직원 채용도 안될 뿐더러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민분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이 기본 금액이 올라간 상태예요. 뭐100%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줘야 될 금액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베트남은 매년마다 인상이 됐고, 2021년도에는 임금 인상을 못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도 봐요. 직원 채용한다고 오래전서부터 붙여놨어. 그리고 인건비가 올라가면은 뭔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인건비는 올라갔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도 수동적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을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고 알아서 자동으로 좀 돌아가 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러려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몇 년을 더 지나가야 됩니다. 몇 년을 더. 그래서 호치민 포뮤 에 있는 한인타운도 지금 인력난, 일할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계속 인건비는 현재 올라가 가는 상태고 예전보다 더 비싼 인건비를 줘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 이런 게 여기서 자영업으로 생활하고 또 식당을 운영하신 분들의 아쉬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현재 신규 직원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활동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 호치민 외곽에 있는 빈지훈 동나이에 공장 기업들이 제2의 제3의 공장을 세울 때는 그 근처에 있는 산업단지로 안 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외곽에 있는 농촌으로 내려가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완전히 시골 농촌으로 내려가면은 인건비가 더 싸요. 거기에 내려가서 제2의 공장, 제3의 공장을 짓습니다. 몇 년간은 인건비가 산업 기존에 있는 산업 단지보다 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원래는 자기 마을에 그러니까 이렇다 할 게 없으니까 도심지로 올라와야 돼요. 일자리를 찾아서 제가 살고 있는 호치민 포밍으로 넘어오든가 아니면은 또 한국분이 많이 장사하고 있는 그 안푸 이군으로 이동을 하든가 이렇게 했는데 현재로서는 거기서 다 막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올라와도 지금의 대도심지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혼자 쓰는 기숙사의 방 하나를 얻었어도 한 달에 150만 동 내지 200만 동의 금액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먹는 거는 식당에서 해결한다고 해도 그래도 교통비, 오토바이로 출퇴근, 휘발유 값이 들어가죠. 그 사람이 쓰는 짜잘하게 나가는 생활비. 이렇게 되면은 한 달에 700만 동을 번다고 해도 자기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돈은 400에서 450만 동.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집 근처, 자기 마을에 공장이 형성이 됐어요. 적게 받아도 그만큼 적게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대도심지에서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이 절약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에 와서는. 그래서 외곽에 있는 노동자들이 굳이 대도심지 하노이 호치민에 가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호치민시 안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현저히 모자르죠. 그동안에 외곽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그 모자른 부분을 채워줬는데 그 사람들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이 노동자 대란 이 사태가 현재 벌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짜오TV의 짜오였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